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어려운 구문 28-6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진주어 가주어를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그 이시 나오고 입 형투로 이렇게 이시 나오고 이렇게 대절이 나왔는데 지금 이 투부정사가 나온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대절 나오는 형태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영어에서 이 대를 쓰거나 이렇게 ing를 쓰거나 투부정사를 쓰거나 이거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대절을 나온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it 나오고 형용사하고 이렇게 that 나왔을 때 저번엔 it 형투인데 이것은 일형 대시입니다. 일형 대. 그랬을 때 우리는 it을 해석하지 않고 이때 that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자, 해석해 볼까요? 쉽다. 네가 발견하는 것은 커피숍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Almost anywhere. 거의 어디에서나. 자,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It is true. 사실이다. 짧은 머리가 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해. 됐나요? 익숙해지나? 일형 that.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거짓이다. 키스가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rarely 거의 멍하지 않다. 아주 잘 나오는 단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콜드 바이러스. 자, 입형 되시죠? 가능하다. 그녀가 got an infection 그러면 감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감염이 됐다라는 것은 when 뭐뭐 했을 때 그녀가 hit 쳤을 때 the mosquito 모기를 쳤을 때. 자, 4번 갑니다. 이 likely 이런 뜻이에요. 이런 likely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자, it may be likely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honeybee 꿀벌들이 can save요. 이게 뒤에 돈이 나오면 돈을 저축하다 이런 뜻이지만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목숨이 나와 사람 목숨이 나왔으면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꿀벌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lives 생명입니다. someday 언젠가. 자, 5번. It is true. 가능합니다. 그건 it형 2가 나왔네요. 이렇게. 돕는 것은 감염과 싸우는 것을. In humans. 인간 몸 안에 있는. 누가? For the new drug. 그 새로운 약들이. 5번에서 다시 합니다. 사실이다. 새로운 약들이 돕는 것은 싸우는 것을 감염들과 인간 몸 속에 있는. 6번으로 갑니다. 자, it is believed요. it 나왔잖아요. 그리고 that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믿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믿어진다. it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믿어진다. 아이들에게 얻는다라는 건더 낮은 성적을, than, 뭐뭐보다, 아이들보다. 관계대명사 나왔네, 이렇게. 코를 골지 않는 아이들보다. 자, 7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it is said, that 나왔잖아요. it said은 말해진다라는 수동입니다. 자, it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해진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은 성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이상입니다. 2g 이상의 트랜스 지방을 per day 하루에. 8번 갑니다. Yeah, it's believed 믿어진다 또 나왔죠. 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믿어진다. 과체중에 인간들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과체중에 애완견을.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어 가주어. 일형 투냐, 일형 대시냐. 물론, ing가 와도 상관이 없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polite요. 예의 바르다. 내가, 투명사. 만만하는 것은, 만들지 않는 것은, 소음을 인클래스 수업 중에. it, 형, 투요. 자, 투명사로 시작했는데, 앞에 포 플러스 목적, 늙은이가, 튀기. 이때 만만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사과를 into half, 반으로. with hand, 손으로, is not possible, 가능하다.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it, 형, that으로 써놨죠. 자,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have, 가지는 것은, 대절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기회를, 어떤 기회냐? 수상명사 뒤에 투병사, 뭐뭐 할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아픈 사람들을. 4번 갑니다. it, 형, to, 가능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것은 기회를 어떤 게 돌볼 수 있는 더 플러스 형사 못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it 형 that 자 쉽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네가 발견하는 것은
bookstore 서점을 거의 anywhere 어디에서든지 in Korea 한국 6번으로 내려옵니다. it 형 ing죠. 자, in-now 이렇게 투부정사인지 대절, 투부정사인지 대절이 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쉽다. 발견하는 것은 서점을 거의 어디에서나.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은 영어를 날마다 당연하다. It's natural. 당연하다. 8번 갑니다. it 형 that 이렇게 당연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get angry, get 다음에 용사 만만하게다 화를 내는 것은 at the boy, 전치사 at 뭐뭇을 보고 듣고 그 소년을 벗고 관계대명사이죠. 더듬도 하지 않은 그의 숙제를 in ing 무슨 뜻? 뭐뭐 할 때 그의 assignment요. 임무, assignment은 숙제 임무입니다. 다시 할까요? 자, 당연합니다. 선생님이 화를 내는 것은 그 소년을 보고 전치사의 뭐뭇을 보고 하지 않는 그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do his best, in ing 뭐뭐 할 때 그의 숙제를 할 때 assignment요. 숙제 임무입니다. 자, it is foolish. 일형 되시죠. 어리석다. 그 여자 소녀가 데미지 부수는 것은 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어떤 악기냐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녀의 교수가 왜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이렇게 목적격이 생략됐는데 그녀의 교수가 소중히 여기는 10번 갑니다. 어렵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그 효율적인 사용에 에너지의 어부는 뒤에서 읍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자, 잇형 대신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캣, 고양이가 잡는 것은 두 마리의 쥐를 에러타임. 그럼 진주어, 가주어 연습을 했는데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반복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